제가 이런 거 잘 못해서 예습했어요. 올해 중 가장 행복했던 하루를 꼽으시오. 행복했던 날들이 많았는데 2020년 넘어가는 새벽 새해에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. 그때 뭔가 그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. 덕담도 주고받고 그랬습니다. 자, 그럼 2번. 올해 들었던 말들 중 내 마음에 남았던 한마디는 무엇이었나요? 지금 생각난 거는 올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되새겼던 건데 그 처음으로 신점을 보러 갔는데 점이나 사주 같은 걸 볼 생각을 하지 말고 느낌 가는 대로 행동하라고 그랬어요. 느낌 가는 대로 하면 다 잘 될 거다. 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. 올해 나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. 그림 못 그리는데. 올 한 해 유난히 작품을 하면서 많이 긴장하고 고민이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렵기도 하고 많이 얼었던 그런 해였어서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웃기는 저를 뵙겠습니다. 4번. 나의 올해의 최애는 무엇이었나요? 티치토르. 티치토르는 우리 고양이 이름인데요. 올해도 그렇지만 항상 제가 뭐 힘들 때 옆에서 많은 힘을 주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의 최애입니다. 올해도 그렇고 자 내년에도 그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. 5번. 올해가 내 평생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 서술하시오. 올 한 해는 성장하는 그 단계였던 것 같아요. 성장을 하는 단계에서는 원래 티가 잘 안 나잖아요. 일적으로 고민도 많았고 그랬는데 한 해가 끝나고 보니까 그 이 해가 저를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. 말을 너무 못하죠. 6번. 올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는 어딘가요? 차. 오른쪽 뒷자리. 촬영을 올해 내내 촬영을 했고 또 대기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었기 때문에 차에서 뭐 이동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차에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내년에 꼭 하고 싶은 세 가지를 적으시오. 내년에 꼭 하고 싶은 세 가지 중 하나는 해외여행.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뭔가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. 언제 뭐 일이 잡힐지도 모르고 그래서 올해는 꼭 해외로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유럽 이런 데 가고 싶어요. 도시를 가고 싶어요. 뭔가 다른 도시. 지금 제가 이사를 준비 중인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나의 안식처 만들기. 좋은 집을 구하겠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3번은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이 좀 있었거든요. 홍어 삼합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. 2020년 12월 31일에 내가 있었으면 하는 곳은 두 가지인데 이거는 올해 연말 시상식을 다녀왔는데 내년에도 참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 만약에 시상식을 가지 않게 된다면 본집에서 가족들과 보내고 싶습니다. 치킨 먹으면서. 올 연말에는 그 시상식 때문에 다이어트 하느라 맛있는 걸 많이 못 먹었거든요. 또 시상식 가게 되면 좋겠지만 안 가게 됐을 때 가족들과 치킨을 먹을 겁니다. 2020년도에 잘 보냈을 나에게 짧은 편지를 쓰시오. 짧은 편지를 쓰시오. 참 열심히 달려온 도연아,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다. 앞으로의 많은 날들도 잘 부탁해. 아프지 말고 사랑한다. 라고 적었습니다. 도연에게 베스트리란? 가족같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잃기 쉽지만 실은 가족처럼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사랑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열심히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헛되게 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. 제가 작년에도 2019년은 천천히 보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올해도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. 그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조금 아쉽기도 하고 2020년에는 또 천천히 보낼 수 있게 좀 여유 있게 보낼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뭔가
소중했던 뭔가 기억들을 잃지 않고 여유 있게 둘러보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사소한 순간들도 모두 마음에 잘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려요, 2020년에도.